대구시의 늑장행정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이달부터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도록 했는데요. 상당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 조치에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제일 서둘러야 할 대구시는 늑장으로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환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서 간판 제작업을 하는 A씨는 코로나 여파로 두 달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은행에서 빌린 3천만 원 대출에 만기까지 돌아온 상황. 그런데 지난달 정부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6개월 이상 미뤄준다고 발표하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아예 이제 매출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지금 변질되어 버렸고, 그 원금 상환을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뒤로 조금 밀어줬으면 저희가 숨통이 조금은 트이지 않겠나 해서 이거를 지금 제가 요청했던 부분이었고. 하지만 은행 직원은 대출 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받은 대출은 대구시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상품. 대출 만기를 연장하려면 대구시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구시 담당자는 이런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은행의 일이지 저희 뜻하고 관계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대구시와 신용보증재단에서 낄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은행은 자체적으로 대출을 연장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직원이 대구시에 전화해보니 이 원금과 상환을 유예해야 된다. 유예하려면 지자체에 공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구시청 분들이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셨대요. 대구시와 달리 다른 지자체들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한 서울 등 지자체는 은행과 이미 협의를 마쳤고, 경기, 부천 등은 은행에 공문을 보내 지역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했습니다. 취재가 본격화되자 대구시는 뒤늦게 입장을 바꿔 은행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처럼 대구시 이자 지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난해에만 1만 200여 명, 대출액은 6,700억 원입니다. 매일같이 정부에서 뉴스를 쏟아내면서 대출 만기 연장 을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시에서는 아예 이 사항 자체를 모르는 것 같고. 정부의 지원 정책마저 무용지물로 만드는 대구시의 소극적 행정에 안 그래도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